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제가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 효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 보통 우리 지금 아까 한해 저는 이제 저도 처음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히 뭐 동의봉합을 무슨 하고 이러면 굉장히 죄송한데, 일단 우리 이제 본초 광목이나 이제 동의봉합에 의하면은 우리 이제 음식에는 성질이 있거든요. 뭐 차다, 그냥 평이하다, 아니면은 따뜻하다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일단 양고기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맛은 달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고기가 이렇게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몸이 냉하신 분들 있잖아요. 몸이 냉하신 분들이 이 양고기를 드시면은 몸이 따뜻하게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고기의 효능은 뭐가 있냐면,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 이 양고기는 고단백, 그리고 고칼슘, 그리고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그리고 저탄수화물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양고기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암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피부암이나 아니면은 그 유방암, 그리고 또는 그 결장암 아시죠? 이렇게 휘냉결장, 삼행결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뱃속 사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흐르는 그런 결장암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인삼은 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양고기는 그 기가 아니라 우리 몸 자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약하신 분들이 이 양고기를 드시면은 굉장히 몸이 보이는 물리적인 몸이 보양이 되고요. 특히 출산하신 분들 이렇게 허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양고기를 드시면은 굉장히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정력에 좋아서 굉장히 이제 강장식품으로 좋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긴 한데 특히 어떤 중추하체에 해당하는 비하고 미장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주변에 몸이 차갑거나 아니면 허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수술하거나 이러면 뭐 그 미꾸라지탕이나 아니면 보시랑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양고기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긴 한데 특히 수술한 환자들한테 이 양고기를 드시게 하면 굉장히 체력이 빨리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오늘 이제 가정이 이 보통 시흥에 있는 양고기는 대부분 호주산이거나 중국산인데 저희가 경우를 시식하게 된 이 양고기는 그냥 이렇게 목장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드는 야생 양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이제 비빔밥을 준비했는데 요거를 직접 만드신 우리 홍셰프님 계세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홍셰프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셰프입니다. 제 이름은 홍셰프예요. 저희 오늘은 이렇게 나물 저희가 직접 다 캐갖고 온 이거 나물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열무도 금방 얼마 전에 심었던 것이 이제 막 새순이 돌아가지고 야슬야슬하고 부드러운 그 야채를 양념하지 않고 그대로 놓으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고추장하고 간장을 섞은 장을 만들었어요. 아마 못 드셔본 그런 음식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담으신 다음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저으세요. 양념이 되도록. 그 다음에 그 위에 밥을 얹어서 참기름도 안 넣고 후라이도 안 넣고 그냥 비벼드시면 요 자체, 자연 그 자체의 맛이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비빔밥은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고추잎하고 호박하고 홍잎 전이거든요. 요 호박은 저희가 지금 밭에 많이 있는 거 따다가 잘라가지고 해서 너무 맛이 알차고 신선하고요. 고추잎도 이제 여기서 고추
봤다고 보고 그니까 저희가 지금 아들이랑 같이 따가지고 묻힌 거예요 바로. 그리고 뽕잎도 저희 뽕나무가 여기 있어요. 그거 따다가 그 안에 두부 완전히 좋은 국산 두부하고 돼지고기 간 거랑 야채 버섯 이렇게 넣고 양념한 걸 집어넣어서 전을 했어요. 손 엄청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네, 제가 여기서 엔젤마우스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음식이고 최고의 음식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져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 어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아마 드시면 아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